주변이 다 온통 코스모스네요. 가을을 느끼기에 딱 좋은 곳이네요. 조천읍에 있는 곳인데요. 여러분들 한 번쯤 가을을 느끼러 오면 좋을 것 같네요. 연인들끼리, 뭐 가족끼리 아이 데리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찍기 딱 좋을 것 같아요. 주변이 다 그냥 다 코스모스. 어우, 멋지네요. 덜 하루방, 하루방, 안녕하십니까? 다른 여행지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다른 장소로. 여기는 성산읍 민속촌 근처에 아주 너무 이쁜 집이 있어서 한번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하루 종일 제주도 이곳저곳 같이 둘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지금 또 다른 여행지로 같이 떠나보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또 다른 장소로. 김영갑 갤러리 두목악
세계였던 3달 분교를 계조하여 만든 기념갑 갤러리 두모학은 2002년 여름에 문을 열었습니다. 한라산의 옛 이름이기도 한 두모학에는 20년간 제주도만을 사진에 담아온 김영갑 선생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불치병으로 더 이상 사진을 작업을 할 수 없었던 김영갑 선생이 생명과 맞바꾸며 일구신 두모학에는 평생 사진만을 생각하며 치열하게 살다간 한 예술가의 숭고한 예술혼과 가슴 시리도록 아름다운 제주의 비경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자유로운 영혼 제주도의 한 남자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음 여행지에서 어떤 여행지인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장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